5, 4, 3, 2, 1. Check it out now. Come on now. 내 손을 잡아 어디든. Everybody come sing with me. There's no way that the crowd can sit down.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어릴 때는 육군사관학교 가고 이렇게 군대, 군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아, 해병대 이런 어떤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선망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 된다. 저는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미국 시민권 취득은 동시에 한국 국적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2년 반 동안에 그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30이 됩니다.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거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을 담대하게 결정을 내리라 할 때는 전 저한테 유익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스티브 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입국 좀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 대사관은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장점일까요? 이 국적 포기하는 과정조차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요. 이 당시에요. 스티브 유가 일본에서 공연이 있다고 병무청장에게 출국 좀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병무청장은 이 스티브 유가 일본 공연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유 보증인까지 내세워가면서 나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역을 이행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허가를 겨우 받은 다음에 일본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 출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 굉장히 분노했고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을 적용해서 출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이 스티브 유 사건으로 국적법 개정되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된 거죠. 또 그것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도 개정이 됐어요. 자, 이 이후부터 이 스티브 유 이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됩니다. 자, 2015년에는요 인터넷 방송까지 가면서 눈물겹게 호소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군대 가게 해달라, 나 이제라도 군대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근데 반전이 있었죠. 화면이 꺼지자마자 마이크 들어가는지 모르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스태프 간에 흘러나오는 게 그대로 방송에 송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사고 아니냐라고 하는 오히려 비난까지 듣게 되었죠. 이 시기가 2015년인데요. 굉장히 미묘한 시기입니다. 이때 유승준 씨가 38세를 넘었거든요. 자, 일각에서는요. 병역법상 사실상 군 복무를 못하게 되는 시점인 38세에 맞춰가지고 이 방송으로 이런 호소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에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하면서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우리 영사관은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 스티브 유는 국내 로펌을 통해서 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소송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1심, 2심은 이 스티브 유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 병역에 종사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에서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스티브 유의 청구를 기각했죠. 그러자 스티브 유는 상고까지 해서 이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죠. 그 대법원 판결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지금까지 일관됐어요. 우리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할 수가 있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간에서는요, 이 스티브 유를 입국 금지시키는 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근거는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과 병역법, 재외동포법에서 각 출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스티브 유 측에서는 이 스티브 유는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으로 출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외동포법에도 출입국 금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기피를 한 경우에는 출입국 금지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원칙을 고소할지 아니면 스티브 유의 입장을 조금 들어줄지 그 결론이 정말 궁금합니다.